안녕하세요.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우, 날씨 추워지는 거 이거 금방 회복이 되지 않고 다음 주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느꼈던 냉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또 감돈다고 합니다. 저 일본 쪽에 가을 장마 전선이 형성돼 있고 태풍이 여전히 작용을 해서 한반도의 어떤 기류를 바꿔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하늘이 뭔가 국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하늘의 구름이죠. 아파트 마당에 가을은 천천히 이렇게 잎사귀들의 색을 빼고 있고 붉게 물들이고 있고요. 창틀입니다. 안방 창틀에 다육이들. 요 집시는 합식해줘가지고 1,000물 정도 먹었는데 금방 물 반응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살짝 얘가 제대로 새 집에서 뿌리를 내리나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뿌리 내려가지고 힘이 짱짱해졌어요. 힘이 노아이들의 가운데 너블너블하지 않고 힘이 들어와서 얼굴 6개와 새아이를 합쳐놨더니 화분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집시가 무거워질수록 꽃분 홍색이 가운데 쫙 들어오는데 아직 어린둥이라 그런지 그런 빛감은 아니죠. 이야, 다시 제자리 가 있고 콩분에 심겨진 미니 염자가 상단에 아이고 대견합니다. 저는 이런 빛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콩분에 심겨져서 색감을 좀 빨리 보여주나 싶기도 하고요. 네르파는 아직 초록초록하죠. 깻잎적순. 오, 오늘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요 벨타나가 요런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투명한 베이지색을 보여주는데, 어우, 빛감이 이제 라인을 타고 가장자리 입쪽으로 해서 벨타나가 요 네르파 색깔 요런 색으로만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벨타나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우, 요 아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이쁩니다. 색깔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올가을에 안 보여주려나 했어요. 와우, 이쁘네요. 벨타나입니다. 요 다육이는 벨타나 입장 동글동글하고 둥근잎 비치오리데 동그라미는 훨씬 넙대대하면서 동글동글한데 벨타나도 둥근잎 못지않은 동글동글 고른 잎입니다. 예쁘죠? 색이 더 들면 맑은 살구색이 되어줄 것 같은 벨타나입니다. 창틀 아이들 짧게 담아볼라 했는데 벨타나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카메라를 든 이유는 요 핑크팁스였는데 늦은 시간 퇴근해 와가지고 잠깐 눈 맞춤 하는데요. 핑크팁스가 어찌나 아유 저한테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치며 반겨주는 것처럼 이쁨을 보여주는 것 같은 핑크팁스 두 아이 예쁘죠? 예쁜 아이 핑크팁스에 이어서 곧바로 거리대로 가볼게요. 겉옷을 입지 않아 가지고 창문을 열기가 그래 가지고 지금 창문에 딱 붙이고 거실 안쪽 유리창에서 요렇게 오른쪽 거리대 사이드를 지금 요렇게 봅니다. 아유, 안쪽 문을 열고 보면 이 아이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방향을 바꿔서 보니 요런 느낌이에요. 옷 하나 껴입고요. 거실 창문을 열었죠. 그리고 지금 요 공간은 난간 바스켓 아래쪽 요 틈바구니 안에 거리대를 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또 아이들의 다육이들이 보여주는 미모나 거리대 풍경이 좀 달라 보여서 잠깐 요 틈바구니 안으로 안쪽에 있는 요 마디바랑 원종 픽터인데요. 요 아이들도 색이 진하게 들어왔네요. 요렇게 보이는 요 아이는 온슬로우고요. 요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자세가 불편합니다. 다시 짜잔 창틀로 올라섰네요. 양진 물 한번 더 줘야겠습니다. 첫물 먹었고 이제 두 번째 물은 줘서
요게 뿌리 정확히 내리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매일 아침 보는 아이고, 기온은 큰 변동 없이 차가운 상태로 지내고 있는 상태라, 가운데 요두 아이, 오른쪽 원종 빅터, 왼쪽 마디바. 또요 아이는, 어우, 귀여운. 제가 얼굴 크기를 키우는데 실패한 블루 엘프. 아주 작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코끝에 점은 다 찍었습니다. 거리대에서도 요런 애교를 보여주고 있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가 생각보다 베란다 환경 안에서 색깔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다육이 키우는 기간이 길지 않은 탓도 있고요. 얘는 프리티인데요. 요 아이 제가 한번 얼마나 콩분인지. 어머머머. 이렇게 얘가 엄청 콩분이에요. 요런 코사지 콩분에 웃자라 가지고요. 이렇게 봐야 제 얼굴이 다 보이고, 작년에는 다육이가 이렇게 웃자라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잘라내기 바빴는데, 올해는 그대로 두고 최대한 해를 많이 받는 곳에서 뭐죠? 이렇게 달궈지도록 두었더니 또 요런 수영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다섯 아이가 막 흩어졌는데 서로 좀 엮어줬어요. 엮어져가지고 프리티 요렇게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봄, 여름 얘 얄궂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색깔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프리티. 다시 제자리에 넣겠습니다. 아, 이거 카메라 내려놓고 넣어야겠어요. 다른 다육이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리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다육이들도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네가 그렇다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예쁜 다육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휘리릭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요 레드콘 얘는 사실 안 보이진 않는데 예쁘죠. 누다, 맨날 누다나 수연 얘기하느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요 아이는 뷰티 릴리예요. 뷰티 릴리. 제가 화상 입혀가지고 입장 여러 장 나가고 지금 요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조개 아마 하엽 될 때까지 좀더 기다려주면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가 샴페인처럼 각이 다 들어가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뷰티 릴리. 이렇게 러블리 로즈를 지나서 오늘 별당의 거리대 다육이 굿모닝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춥고요.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화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느꼈던 그 한기가, 우리 특히 저기 수도권은 더 춥고 추워진대요. 겨울의 그 날씨처럼 다육이들은 더 이뻐질까요? 일기의 변화가 무쌍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저랑은 다른 다육이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